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대국민 시각통신 프로젝트 만나면 좋은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대만을 이어서 일본까지 네 맛을 찾아서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맛 친구들이 한 분은 굉장히 네, 벌컥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네, 일정이 사실 좀 빡빡했기 때문에 맛 친구들이 좀 시차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네, 삼척편 이야기를 특별한 맛 친구 두 분과 함께 네, 다녀왔지요. 아니 그러니까 네. 혼자서 냉큼 배려 배려. 아 배려해 주신 거예요. 이를 안 모셨는데요. 특별한 맛 친구들과 함께 오늘 삼척의 맛을 소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푸짐한 게 아니라 역시 생선이 다섯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푸짐합니다. 여기 유명한 거 있잖아요. 아 곰치. 삼척만의 그 맛이 바로 그 무은 김치. 다른 데 가서 못 먹어요. 지금 죽소로가 이제 간동팔경 제1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물인데 현재는 국보 성격 발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를. 그리고 오늘은 마케비하고 마사부님이 또 네. 삼척의 맛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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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기대가 돼요. 따끈한 걸 먹어서 땀을 그냥 한 3m는 흘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작진 얘기로는 진땀을 뺐다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진땀을 뺐는지. 패배했습니다. 아, 졌어요? 이야, 큰일이네. 궁금해지고요. 사부님은요? 저는 골목식당 모처럼. 오. 저는 항상 그게 골목식당이 가장 좋아요. 대로변에 있는 큰 식당보다도 그쵸. 일단 궁금하잖아요. 봄을 찾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없는 음식을 찾아보고 맛보는 게 또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모처럼 아주 가을날에 골목식당을 찾아서 좋은 음식 먹고 왔어요. 와, 저는 저렇게 막개비가 진땀을 뻘뻘 흘렸다는 음식이 뭔지 또 이렇게 숨은 듯한 골목에서 발견한 맛집. 아, 너무 궁금해지는데 우리 뭐부터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빅재미는 아무래도 큰 재미는 과연 이 양반이 뭘 잡섰길래 땀을 쪽쪽 뺐을까. 사우나를 그,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난 구경부터 우리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 기대되네요. 뭘 드셨나? 날씨 좋네. 오늘 그리고 갑자기 기온이 좀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럴 때 끝내주는 음식 있죠. 아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이 춥게 입고 댕기는구만. 예. 아 드디어 도착이다. 어떤 집일까요? 오? 오 공원 자태를 뽐내시네. 아. 백숙 드셨구나. 삼계탕? 타조입니다. 완전히 크기가. 닭이 아닙니다, 진짜. 오, 육수 색깔이 네. 굉장히 진하네요. 오, 육수 색깔 진짜 타조예요. 예. 아. 와. 와, 나 또 배고프다. 와. 야. 봐도 맛있겠다. 오, 육수 색깔이 정말 그러니까. 진하더니만. 네. 오, 지금 방금 소리 났어. 진짜 소리 났어. 뽀로로 소리 나서 방금. 오. 야. 정말 잘 삼켰나 봐요, 언니. 그죠? 와, 다 으스러지네요. 거의 그 족발급이네. 야. 저 뼈 보이시죠? 네. 예, 몽둥이에요. 잘 익었는데. 그러면 네, 후추를 살짝 넣고 네, 그냥 이렇게 떠드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약간 여기 약간 코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닭이 모자리거나 그러시면 네. 닭이 모자리거나 그러시면 네. 라는 사리를 나중에 이제 넣고 끓여 드시면 됩니다. 조금 나와, 조금 나와. 잘했습니다. 맛있게. 네. 뭐, 야, 끝내주네. 어우야. 이야. 아, 색깔 좋다. 그러게요. 아, 국물이 시커먼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우, 아, 거기다 부추를 싹 올려가지고. 어우, 아, 맛있겠다. 자, 오늘의 메뉴는 엄나무 백숙입니다. 아, 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선선한 가을바람 딱이지. 누가 백숙을 여름에 먹습니까? 백숙은 가을에 겨울에 먹고. 근데 지금은 땀을 안 흘리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곧. 어? 그 엄나무 향이나 막 다른 약재 느낌이 되게 많이 날 거라 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거 엄청 부드럽네. 아, 해장각인데? 아. 또 왠지 색깔이 진해서 그런지 뭔가 진한 맛이 날 것 같은데 간이 세진 않아요? 아, 전혀. 비주얼과 굉장히 다릅니다. 우와. 오, 진짜 잘 삶았다. 아니, 닭고기를 면처럼 드시네. 아, 이게 향이 배어있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강원도 스타일. 빵이 이제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 반질반질해지네. 혼자 먹으니까 이게 어, 벌써 닭다리 두 개 먹을 수 있어서. 와, 근데 색깔이랑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부드럽지? 근데 잘 삼켰어요, 그렇죠? 어, 네. 고기를. 잘 삶았어요. 뭉글뭉글하게 굉장히 잘 삶았어요. 보통 백숙이든 뭐 삼계탕이든 좀 드셔가지면 국물 되게 세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국물이. 아니면 좀 뭐랄까, 되게 더 맑게? 근데 이거는 좀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 잔인. 아, 그럼 벌써, 어. 날 수가 없어요. 약재나 뭐 나무 이런 거 약간 불호이신 분들도 드실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색깔은 되게 진하게 냈는데 향은 그리 깊지 않은가 봐요. 그 약재 냄새는. 저걸 아, 뭔가 전문가의 느낌이 딱 느껴지죠. 저걸 먹고 또 이제 한 대접도 땀을 흘리겠죠? 근데 진짜 잘 먹네요. 그러게요. 와. 나도 내리셔가지고. 아. 아, 진짜? 나도 다려가지고. 우와. 빵을 하셔가지고. 우와. 직접 다려가지고. 우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진한. 와, 근데 이게 과한 느낌 하나도 안 드네? 우와. 다리 보이십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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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이건 좀 보여드려야겠다. 여러분, 와, 칠면조야? 와, 닭도 엄청 크게 쓰시네. 오야, 네, 이게 엄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나무예요. 이걸 우린 겁니다, 이거를. 야, 이거 뭐야, 이거? 그, 보통 또 부드럽게 한다고 너무 삶으면 뭉개지잖아요. 근데 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한 뭉치를 들었는데 이 정도가 돼요, 지금. 와. 와, 칠면조. 우와, 저걸 그냥 뜯어? 와. 아. 야, 이거 쾌감 있네. 어우, 세상에, 땀이 그냥. 울지 마요. 왜 울고 그래요? 제 입이 보배롭다. 이야. 오, 맛있게 먹었어. 넘기는 거야? 이 빵, 그러니까 이 몸집에서 주는 오, 이 쾌감이 엄청나네, 이거 진짜. 맛있어. 어, 맛있어. 우와. 저 땀이 입으로 들어가니까 간도 적다. 기가 막힌 레시피인데. 이렇게 크게 나올 때는 왜 우리가 연계백숙 이렇게 먹을 때는 한 그릇 뚝배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사실 이제 이런 큰 질감을 막 느낄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닭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와, 근데 이거 진짜 우와, 기린이야, 기린.
우와. 오, 야, 잠깐만 이거. 우와. 어이, 아이, 어이, 부서졌어. 우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저 목이 진짜 와. 우와. 범나무 기린탕. 네, 진짜 큰일이다. 뭐? 어머나, 세상에. 와, 이거 동물의 왕국이야, 이거? 와. 제가 아직 가슴살은 건들지도 않았거든요? 우와. 제가 이 닭가슴살 분리될 것 같은데. 우와. 고등어. 그러게요. 이 두께 봐. 아, 굉장히 잘 삶았네요. 네. 그거 같다. 두께가 그거. 캥거루. 이런 거 다 나오네. 동물의 왕국이네. 아, 진짜 동물의 왕국이네. 세 명이 네 마리를 먹었다는데. 와. 네? 세 명이 네 마리를 먹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세 명이서 어떻게 네 마리를 먹지? 씨름부. 와, 아, 씨름부? 아, 진짜로 씨름부? 아니고 와 이거 어떻게 먹어? 일반적으로는 이거 한 마리가 뭐야 이거? 오. 아니 그런 오. 거를 혼자 다 드신 거예요? 저거 사실 다 못 먹습니다. 저 이미 저 때 닭다리 두 개로 그냥 와. 우와. 우와. 우와, 뭐 이렇게 뜨냐. 와. 아니 요즘 할 줄 아는 말이 우와밖에 없나 봐요. 우와를 지금 다섯 번을 했어요. 근데 그 특징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 우와 소리 엄청 하더라고. 맛있겠다. 부드러워 보인다. 와, 기억나. 촉촉해. 살이 벌써. 아, 성공했다. 야, 다 터져. 울지 마요. 아, 여러분. 볼만하네요, 정말. 아, 이렇게. 아. 감동적이다. 아. 저게 뭐예요? 진짜 너무 감동적이다. 아이고. 나 누가 보면 한여름인 줄 알겠네. 와, 지금 오늘 갑자기 기온 떨어졌거든요. 진짜 그래서. 너무 선선한데 막 이러고 왔는데 방금 식당 오기 전에도 그렇게 날 계절감을 느끼고 왔는데 야 삼복더위가 여기 있었네. 와 진짜 근래 많이 힘들었나 보다. 밥 한 끼 사줄게요. 진짜 아 와 마이크 아픈 진짜 웃겨 이거. 와 와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때는 엄청 그 되게 푹 익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에 씹으면 식감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네, 제가 지금 엄청 먹었거든요. 일단 네, 고등어 한 손. 이거 보이시죠? 아니 진짜 고등어 큰 거. 와 이거는 아우 너무 행복해하네. 아우 저런 건 이제 먹으면 좀 가지고 와요. 좀 같이 맞출 다 못 먹으면. 야 이거. 거기다가 또 뭘 넣으려고? 드디어 2차전. 아,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라면입니다. 아니, 백숙 국물에다가 라면을 넣어서 먹는다고요? 정말 킥이에요. 저 완전 킥이에요. 아, 그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죽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국물에 와, 라면 사리가 완벽해. 그 제가 매운탕 먹을 때 왜 라면 사리 먹었잖아요. 정말 최고. 아, 이거 약간 벌써부터 야, 이거 약간 향이 다르네. 아. 미치겠다. 역시 기름이 들어가야 돼. 야 이거 한 방 있네 이거 킥이.
야. 야. 상상이 안 되는 맛이에요. 저걸 먹기 위해서 닭을 먹어야 됩니다. 아. 이걸 먹으러 오는 거네, 이거. 와. 아, 잠깐만. 아까 그 세 분이서 네 마리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국물 안 드셨어요? 닭을 먼저 먹고 네. 국물은 나중에. 나중에? 네. 아닌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닭을 이제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물을 먹는 게 중요한데. 오늘은 고기가 좋아서 닭 위주로 먹었어요. 아, 뭐 취향이니까. 아, 근데 국물 이거 끝내주네. 사장님, 죽 좀 드십시오. 아니, 또 먹어요? 어머나, 배고파. 닭죽은 따로 해서 주시더라고요. 아. 네. 안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감동에 그냥 폭포가 밀려오네 그냥. 아, 우와. 오늘 우화를 20분 이상 했어요. 또 울어. 아, 울지 마. 진짜 볼만하네요 오늘 막개미 영상. 그러게. 이거 PD님 좀 따로 좀 주세요 이거. 슬프고 힘들 때 봐야겠어요. 이렇게 깨끗이? 네. 아, 남은 거 싸주셨구나. 여기는 포장으로. 아, 두 분 진짜 인상이 비슷해서. 와, 세상에, 세상에. 와, 저날이 엄청 더운 날이 아니었어요.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긴 했지만 좀 바람이 산산하게 부는 날이었는데 와, 맛있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계속 이렇게 보면서도 침을 꼴깍. 그러니까 꼴깍. 저 국물 색깔만 보시면 굉장히 헤비하고 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도 세고. 네, 근데 진한데 되게 산뜻해요.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온나무나 뭐 아니면 뭐 백숙이나 삼계탕이나 그런 재료들의 그 향이 탁탁 치고 들어올 때가 그렇죠. 있는데 뭐지? 간도 되게 삼삼하거든요. 계속. 궁금한 게 사부님, 백숙이 있고 우리가 삼계탕이라는 맞아. 게 있고 또 연계백숙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백숙 우리 하게 되면 음식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조리법의 한 가지 이름이에요. 아, 조리 방법이요? 조리 방법의 이름을 지금처럼 음식 이름으로 차용해서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냥 쭉 이어져서. 그 한자로 보게 되면 흰백의 이글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맑게 뭐 삶거나 끓여서 먹는 조리법을 백숙이라고 하는데 백숙 하면 닭백숙이 대명사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 재료에 제한이 없어요. 또 하나가. 아, 맞. 왜 그러냐면 원래 수육도 숙육이거든요. 네, 수육은 그냥 우리가 발음하면서 수육이 된 거고 원래는 숙육이에요. 네, 삼달. 네. 아, 그럼 지금 이해가 되네. 그죠? 똑똑해라. 그러니까 닭뿐만 아니라 어류도 돼요. 생선도 되고. 그 다음에 조개류, 그것도 되고,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그 대신에 이제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백숙은 부가재료가 들어가지 않거나 양념이 들어가지 않고 식에 맑게 끓인다는 거. 이게 삼계탕하고 또 다른 점이에요. 삼계탕은 닭하고 앞에 삼자. 그게 네. 인삼이죠. 조선시대 때는 인삼가루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주 재료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밤이나 뭐 찹쌀, 뭐 대추, 뭐 오가피도 넣고 엄나무도 넣고 맞아요. 뭐 몸에 좋은 거 사실 다 집어넣고. 네, 이게 이제 삼계탕이고. 아니 근데 우리가 또 주로 먹는 게 연계백숙 아닙니까? 어린 백숙, 젊은 백숙.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래요. 영하다의 그런 개념이 영 아니야? 아니야. Y-O-U-N-G 영 아니야? 네, 아니래요. 그죠, 사부님? 아닌 거죠. 기자님이 지금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저한테 예. 정확하게 틀렸고. 자기는 정확하게 그렇죠. 틀렸고. 영계가 틀린 말이라고. 연계, 백숙이라고 해야 돼요.
조선시대 조리법 중에 닭 조리법 중에 하나인데 닭을 굉장히 부드럽게 찐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연계찌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숙으로 가게 되면 연계백숙이라고 해야 되는데 연계가 아니라 연계백숙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고요. 전 틀렸고요. 우리는 그래도 연계백숙으로. 엄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조선시대 나무예요? 조선시대 나무예요. 사실 이 엄나무는 음나무라고도 하고 음나무라고도 하고 제일 여기서는 게드름 나무예요. 게드름. 아~ 이 봄이 되면 왜 시장에 가면 막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살짝 데쳐갖고 초장 찍어도 먹어도 되고 맞아요. 그냥 살짝 데친 거 들기름에 소금만 해서도 조물조물해도 봄 내음이 입안 가득 나오는 쌉쌀하게. 바로 그렇죠. 그 쌉쌀한 나물. 이 엄나무, 게드름 나무는 뭐 저승사자가 이렇게 싹 담을 넘어올 때 그 엄나무 가시가 뾰족뾰족하거든요. 도포자루에 걸려가지고 그거 빼다가 보면 아침이 돼서 저승사자를 막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야, 그러니, 뻥이? 아니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요리를 했으니 웬만한 악기는 다 물러간다 이런 뜻이 되니까요. 아, 일리 있다. 일리 있다. 그리고 이 두릅이 이 두릅 나물도 잘 먹지만 사실 이 엄나무에 효능이 있잖아요. 또 약간 염증을 없애주고 간장을 보호해주고 약간 그런 효능이 있어요. 내가 그날 덕 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땀을 이렇게 딱 흘린 음식 것도 재료 가운데는 그쵸. 닭고기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기력 보충하는데 그래서 엄나무 백숙을 많이 먹죠.